어디든 달려가야 해. 헤드라이트 도시를 넘어 뒷자리엔 부푼 꿈을 숨겨주던 그녀의 젊은 자동차. There she goes. 샤마풀 정식 맛있겠다. 와. 여러분, 저는 지금 나가보려고 하고요. 오늘의 OOTD는 이렇습니다. 아이패드랑 컴퓨터 둘 다 가져와서 백팩을 메고 그냥 화장도 요즘 그냥 대충 하는 게 좋아서 코르륵 했고 이렇게 입고 나갈게요. 설렌다. 저도 그게 재밌어가지고. 감사합니다. 또 맛있는 거는 같이 먹어야 되니까. 알죠?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안 나가는데. 싫어? 네. 김밥, 콩고, 지아지. 너무 익숙한 저 부위. 맛있는 완전 앞서.
그래? 이렇게 보면 전혀 모르겠네. 나 이거 한.. 아니 먹어봐. 수제낫또 너무 궁금해. 한알 나도. 어, 나도 수제낫또는 처음이야. 처음이야. 마트낫또만 먹어봐. 그니까 레알. 완전 완전 콩 그 자체. 그치? 맛있는데? 거기에 들기름 향. 여기 들기름 참기름 넣었었대. 이게 이 쌈장이 맛있다고 하죠. 맛있어? 완전 그 쌈박재지. 아 그래? 응. 너무 좋아. 너무 맛있다. 너 오늘 첫 끼지? 아 오늘 첫 끼지.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걸요? 맞아 맞아. 아 너가 망원사라서 너무 좋은걸. 혼밥할 뻔했는데. 혼밥도 좋지만 여러 매력이 있죠. 맞아요. 맛있다. 계속 기름 한 방울도 안 넣으셨대. 응? 기름을 한 방울도 안 넣었대. 아 국 그거 뿌리채 소스. 나 요즘 많이 느껴. 나 행복이 뭘까? 나는 진짜 구찌 명품 이런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다이어리 꾸미고 일기 쓰고 산책하고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? 진짜 미미. 이런 나 콩고 이런 거 처음 먹었어. 이런 재질의 순두부는 없잖아.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라고. 그니까 이 시간에 점심이니까. 그게 평일이라 그런가? 그러니까 좀 1시 아니야? 아니 이 채소 씹히는 게 진짜 대맛이지 않냐? 쌈장이 너무 맛있어. 멈춰버리고 산책 나가던가. 산책하는 그 순간도 내가 시간이 있고 자리가 있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긴 할 수 있는 거지. 아니었으면 그냥 살았을 거 아니야. 근데 이것도 우리가 못 해봤기에 하고 싶은데 갇혀져 있었어 봤기에 느낄 수 있는 거다. 그치 맞아. 사람들은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. 밥 먹는 것도 당연한 거고 쉬는 것도 당연한 거고 두 다리가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눈과 귀와 팔도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 보면 얼마나 소중함을 알겠어. 맞아. 나는 아토피 있는 게 싫지만 이런 걸 느끼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. 아토피 있는 거. 오늘도 내 하루는 오늘 진짜 청춘 사진 같다. 사람 나를
나랑 취향이 비슷하지. 그림체도 비슷하지. 와서 저녁 먹기. 이번에 올라간 여름 레시피, 여름 30회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에 또 치트키를 보여드리려고 콩물, 스테비아 한 스푼, 소금 넣고, 토마토 넣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쉐이크가 있어요. 진짜 제가 여러분 몇 개를 먹어봤는지 몰라요, 비건 쉐이크를. 근데 이게 성분도 맛도 재료도 다 통과해가지고 드디어 요즘 맨날 먹고 있는 건데,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. 이렇게 오트불이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거든요. 맛있겠다. 여기에 매일 소풍 전기배송 받아 먹거든요, 주문해서. 이거랑 여름엔 샤무박 이렇게 먹을 거예요. 건강하고 맛있는 정갈한 한상 차림. 얘도 있음. 맛있겠다리. 히히. 이게 오독오독 씹히는 게 맛있거든요. 들리시나요? 이게 오이 소리가 아니에요. 여름에 이거만한 게 없다. 너무 맛있다. 호박이. 예. 이거 미쳤다. 너무 맛있다. 얼음 넣어야지.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. 버스 너무 힘들어. 내가 진짜 망원동 살고 만다. 꼭 진짜 기존맛에 저한테 맞는,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쉐이크 보여드리고 싶어서 발굴해서 몇 개를 테스트해보고 먹어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제일 합격 저한테. 고소하고 미숫가루 내 더 맛있고 건강한 느낌? 최고. 짱 든든하거든요, 물에 차먹어도. 일본 갔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저고, 아침 거의 챙겨먹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딱 그럴 때 가져가서 생콩죽에 넣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든든하고 점심까지. 시간만을 기다렸다. 나가보려고 하고요. 이렇게 입고 갑니다. 옷도 가져갈 거예요. 제가 만든 가방고. 오늘 차를 가지고 가야 돼서 운전샴의 하루.
어? 끝, 다 쓰셨어요? 맛있지? 원래 감자스프 같은 거. 여기 요거트가 되게 신기한 거. 맛있다. 맛있지.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거든. 안녕하세요.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여기 빵이 되게 가벼운데 과자 같아가지고. 완전 여름. 나 여름 원래 진짜 싫어했거든?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 완전 헤이를, 겨울이 차라리 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올해부터 여름이 너무 좋은 거야. 여름이 주는 에너지가 너무 좋고. 여름 진짜 좋아요. 아, 정말? 잘 어울리지. 그 가게 이름이 여름빵이네. 아, 그러네. 여름 좋아해서 여름빵이라는 거? 나는 진짜 추운 거를 진짜 싫어하고. 나도 그냥 길이 가서. 입이 다 슬픈데. 진짜 오랜만에. 그러면 진짜. 네, 그리고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이라고 해요. 루시라고. 반갑습니다. 처음에 가지고 온 게 한 시간. 나 그냥 한 번 더 먹어볼게. 어디든 달려가야 해. 헤드라인도 싫어. 뒷자리엔 부푼 꿈을 숨겨주던 그녀의 젊은 자동차. There she goes to find the bed. In the middle of the night, I'm crying. Did I cry or laugh?